관장님, 이 문학관은 이 지역에서 유일한 문학관인데요. 이 설화문학관은 어떤 문학관인가요? 네, 저희 문학관은 옆에 현충사가 있고요. 그다음에 저희 문학관 이름을 짓게 한 설화산이 그 바로 옆에 있어요. 그래서 그 설화산의 기와 또한 이순신 장군의 그 기를 이곳에 모아서 그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문학관은 그 우리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또 효도, 부모님에 대한 효도, 이것이 아주 극진하셨던 분으로 어려서 이곳에서 자라시고 출사하실 때까지 여기서 학문과 무예를 익히셨던 그런 자리입니다. 저희 설화문학관은 옆에 인접해 있는 그 현충사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시민들이나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. 그럼 이 문학관은 언제 설립이 되었나요? 2016년도에 제가 문학관을 설립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서 고문서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또한 그 학생들에게 또 그 우리 선조들이 공부했던 이런 책들을 좀 보여주고 또 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그 교육을 좀 시키고 또한 문학적 그런 소양을 그 배양할 수 있도록 저희 문학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.